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천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과 서울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붙은 올해 28살 황하동이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인천 용마초등학교에서 이제 주무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같은 공무원이 됐다는 것에 있어서 좀 동질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런 자리라는 게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밥도 너무 맛있었고요. 공연도 매우 즐겁게 보고 갔었고 또 좋았던 점은 이제 같은 직렬 선배님들 있잖아요. 이제 전년도에 합격하신 분들 만날 수 있어서 이제 같이 이제 선후배 간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좋은 큰 장점이라고 그리고 저도 너무나도 좋았었습니다. 예, 수험 기간은 한 9개월 정도 한 것 같고요. 선택 과목은 행정법과 행정학을 골랐었는데 이제 행정학을 제가 수학으로 바꿨었어요. 이제 제가 수학을 좀 이제 공부를 좀 했어가지고 그동안 저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중간에 그 과목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학원을 왔었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또 실장님들께서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분위기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그냥 같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해야 되나?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이제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제 스타일에 좀 더 맞는 교수님을 찾을 수 있었고 다양한 문제도 접해보고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실전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를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이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하면서 정말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많이 불러가지고 놀자고도 하고 힘들 때도 많잖아요. 자고 싶을 때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 다 포기해야만 내가 정말 이 합격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영어교육과를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모의고사 봤을 때 50점도 받아보고 아,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고 실질적으로 시험 보기 한 그 전달에 봤던 모의고사도 정말 성적이 안 좋았어요. 1년 더 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한테 돌아온 것 같아요. 노력한 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항상 가지시고 열심히 하신다면 정말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